사실 요새 축제들 많이 열리잖아요. 많아요. 가을 하면 축제인데 네. 가을 축제. 어디 뭐 축제 우리 캐스터들은 또 야외 축제들 많이 가니까. 요즘 중계 담당. 맞아요. 우리 막내가. 서영 씨가 밖에 중계들 많이 하죠. 네, 제가 요즘 나날이 타고 있어요. 가을 맞아가지고. 사실 진짜 배고팠었잖아요. 원래 하였는데 원래 진짜 하였거든요, 제가. 이게 원래 까만 게 아니라 탄 거예요, 탄 거. 되게 건강해 보이고 좋아요. 뭐 이런 데 타기 힘든데. 아, 이거 아니야. 축구야. 아우 윤성 캐스터한테 왜 그러세요? 왜요? 네? 자, 이제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만한 가을 꽃 축제 베스트 3를 제가 뽑았습니다. 준비해 드릴게요. 본인만의 준비 많이 했네. 생각으로 뽑아오신 거죠? 네. 윤서영의 주관적인 짜잔! 와우! 와우! 제가 또 네, 얼굴 나야 되니까 네. 제가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오마! 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느껴봐! 너무 춤추셨지 않아요? 추천하는 가을꽃 베스트 3. 3위는 네 억세. 정선 민둥산 억새꽃 축제인데요. 아 맞아요. 네. 억새꽃. 가을하면 또 저희가 억새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은빛 억새물. 은빛 느껴지 맞아요. 아 저거 생각 못했네. 네. 이 민둥산이요 말 그대로 정말 나무가 없는 산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위에 억새만 촥 있는 거예요. 바람에 막 흩날리는 억새. 해발 1000m 이상에서 흔들리는 억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람에 흩날리는. 네 정말 멋있겠죠. 자 2위 볼까요? 네 2위는 아까 윤유라 캐스터가 말했던. 네. 바로 짜잔! 우리 한강 코스모스 축제입니다. 정말 여기는요, 군락지가 굉장히 넓어요. 저는 원래 보통 코스모스 하면 이렇게 길가에서 이렇게 한들한데 여리게 피어있는 코스모스만 보다가 네. 이렇게 군락지를 한번 갔다 오니까 코스모스. 진짜 이런 데만 가게 되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그때 사진 찍어서 우리 단체 네. 톡방에 올렸잖아요. 네. 어떤 게 꽃인지 모를 정도로 예뻤어요. 여기서 확실히 몰랐는데 까만 게 사람인가 싶어요. 아니 근데 코스모스가 가을한 코스모스 그래 아까 얘기한 네. 것처럼 코스모스 한들한들 네 맞습니다 1위 네 1위는요 바로 가을하면 생각했던 인천 드림파크 국가축제인데요 네. 여기는 제가 가본 데 중에 사실 여기를 제일 추천하는 게 일단은 서울에서 가까워요 인천에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금방 갈 수 있고 네. 국화만 있는 게 아니라 국화로 만든 조형물들이 거의 천여 점이 있는데 정말 끝이 없이 엄청 넓거든요 그리고 여기만 가면 여기 가면 또 코스모스도 있고 억새밭도 있고 진짜 가을을 종합해 놓은 곳이에요. 그럼 1위인 저 국화 축제를 가면 2, 3위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와. 일단 가까운 요 군데를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세트. 네. 여기 1위를 이제 두 분 중에 가야 돼요. 누구랑 갈 거예요? 방장님과. 많이 당황하네요. 일단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아, 저는 이미 거야? 되게 많이 다녀와가지고. 되게 많이 다녀왔어요. 아니, 대답을 해야죠. 해야죠. 대답을 하고. 아, 저는 이미 많이 다녀와가지고 제가 눈을 감고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래요. 아, 그러면 네. 앞으로 제가 뭘 도와드리는 일이 없을 거예요. 회사에서는. 음악 좋아하세요? 그럼요. 재즈. 재즈가 가을밤에, 가을 가을밤에 느끼는 그 국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에서 열립니다. 네. 국내 최저급 그 재즈 음악인들이 모여가지고 음악 축제를 여는 건데요. 네.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월 3일부터 네. 5일까지. 오. 3일 동안. 이게 매년 가을마다 열리는데 저도 작년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자라섬. 그런데 정말 낭만적이고 그 가을밤에 그 운치를 느낄 수 있고. 재즈가 어울리죠. 가을하고 맞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에 온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들고요. 안동에서는요, 10월 5일날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또 열린다고 합니다. 탈춤 제가 또 한때 배워봤었는데. 네. 우리 소리네요, 우리 소리. 우리 소리를 위한 페스티벌. 정말 가을에는 가족들과 지인들하고 올해 좋은 기억들을 많이 남길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번 가을은 또 길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러면 다 가봐야지.